1592년 7월 8일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총 54척의 수군은 조선을 침략한 일본의 주력 함대 73척을 맞아 수로가 좁은 한반도 남쪽 경남 통영 앞바다 한산도 해협으로 유인한다. 도주하던 배들이 갑자기 선수를 돌려 일본 함대에 맞서고 섬 뒤에 매복해 있던 함대가 좌우를 봉쇄하여 하객진이 펼쳐진다. 일본 함대는 순식간에 포위당했다. 조선 수군은 대규모 함포 사격과 함께 돌격전함 거북선을 적진 깊이 침투시켜 일본의 주력 함대를 격파한다. 40여 회가 넘는 해전을 치르면서 최후까지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은 전설적인 승전 기록을 세계 해전사에 남긴 이순신 장군. 명랑해전에서는 12척의 배로 일본 함대 130여 척을 대적해 전멸시키면서 조선의 함대는 단 한 척의 배와 단 한 명의 수군도 잃지 않는 전설을 기록한다. 이순신 장군은 지형지물을 이용한 뛰어난 전술은 물론 그 인품 또한 훌륭해 일본 수군에게까지 존경받는 위대한 장수였다. 16세기까지 동서양의 해전은 주로 함대끼리 충돌해 적선에 올라타 백병전을 벌이던 것이 대세였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학이 양날개를 펴듯 적을 포위하는 하객진 진형을 구축해 다양한 함포를 이용한 함대전을 벌이는 혁신적인 전법을 구사했다. 하객진 진형을 갖춘 아군은 넓게 퍼져 있는 반면 포위된 적의 함대는 한 곳에 밀집되어 있어 화력을 집중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위력은 더욱 컸다. 이 전법은 일본 해군 도고에이 하치로 제독에 의해 화력의 제곱비 원리로 밝혀져 러시아 발트 함대를 역사 속으로 은퇴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이후 현대 해군에게 주요 전술로 계승되었다. 1592년 일본의 침입으로 국토가 황폐해진 조선. 그러나 항해술에 능하고 뛰어난 선박 건조 기술을 갖추었던 조선은 이순신 장군에 의해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돌격 전함을 개발한다. 당시 전함 선체 구조의 세계적인 추세는 빠르지만 선회 반경이 큰 V자 형태였다. 하지만 조선의 전함은 U자형 판옥선 구조를 활용하였다. 이는 수십 개의 노를 이용해 제자리 선회가 가능한 세계에서 유일한 전투형 함선이었다. 2층은 20여 개에 이르는 대량의 화포를 탑재해 막강한 함대전을 벌이고 사거리와 비거리에 따라 미리 화약의 양을 조절해 따로 종이에 싸놓는 현대의 장약 개념이 최초로 사용되었다.
특히 장전된 화포를 모두 발사하면 육자형 선체의 제자리 선회 장점을 발휘. 노를 이용해 재빨리 180도 돌아 반대편에 장전되어 있는 화포를 가동하고 다시 반대편의 화포를 재장전함으로써 적에게 파괴적인 함포 사격을 가할 수 있었다. 거북선의 가장 큰 특징은 배 위에 거북이 등 모양의 덮개로 씌워 송곳을 꽂아 적의 침투를 막았던 것이다. 덮개를 씌웠으면서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돛을 달아 노후와 더불어 빠른 속도로 다양한 전술 기동이 가능했던 돌격 전함이었다. 적용용 함포를 탑재한 용의 머리를 앞세우고 적에 대형 깊숙이 침투해 기함을 공격하며 좌우로 막강한 화력을 뿜었던 거북선. 이 놀라운 전함은 이순신 장군의 뛰어난 지략과 하객진 전법 속에 숨어있는 화력의 제곱비 원리와 더불어 조선 해군을 16세기 최강의 함대로 만들었다.